여기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74 단어네요. 잠시만요. 잠깐만. 쓰기 시험 친거 채점 잠깐만 하고요. 맞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only white day march each other like okay. 일단 말하기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따라 읽어볼까요? In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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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가 I 됐고요. E가 E, E, O 중에 E 됐고요. United. 그 다음에 stay. to. stay. to 뒤에 s가 붙으면 ts 하기 힘들기 때문에 to라고 발음하면 돼요.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kay.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하는데요.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이란 뜻으로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미국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붙이니까 어디가 됐어. 됐습니까? 앞제빗이 전치사가 하는 일은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where로 바꿔주는 게 in, on, for, of 같은 전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like. Okay. like 좋아야 될, 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근데 전치사 앞제비시로 쓰이면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likes dog, dogs. 뭐, he likes a dog 할게. he likes a dog 하면 이때는 s를 하다시 does가 돼서 그는 개를 좋아한다야. 근데 he is like a dog 하면 이건 욕 같아지네요. 그는 못 같다, 개 같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때 여기에는 비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like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like의 뜻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arch. March. 월 이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March. 뭐 January, February, March, 뭐 April, May 이런 것들. March 14th 하면 뭔가 부족한데? 그렇지. 뭐라고요? 그렇죠. On March 14th. On March 14th. 자, 이번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 전치사가 중요한 거야, 전치사. 앞제빗이. 아까 전에 in이었죠? 이번에 on입니다. 자, March 14th 하면 이건 그냥 3월 14일이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 언제가 필요해? 그래서 전치사 on을 붙여야 되는 거야.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on 씁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14th 14번째 그 다음 interesting? no. okay. 지금 interesting하고 celebrate 길어갖고 지금 막 해리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 celebrate celebrate. 쓰기 시험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celebrate의 뜻이 저런 뜻이었으니까 무슨 씨야? 오케이. 뜻이 뭐였는데? 축하하다, 기념하다 하면 무슨 씨야? 하다시죠. 됐습니까? 그다음 how. 어찌시도 되고요.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은 어찌시나 또는 어떤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안부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요? How are you? 이러죠. 너 어떻니? 그랬더니 대답이 잘 지내면 뭐라고 그래요? I'm more fine 이라든지 I'm good 이렇게 얘기하죠. Fine, 좋은, good, 괜찮은 전부 다 어떤 시네요. 그래서 이때 how는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이거는 방법을 묻는 거죠. 학교에 어떻게 가니? 만약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걸어서 가면 I go 뭐 to school 또 쓰기 귀찮으니까 거기에 난 거기 간다 걸어서 오케이. 얘는 어찌죠. 어찌 간다고 걸어서 간다고. 이때 how는 아까는 어떤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네요. 방법이 궁금할 때. 오케이. 자 계속해서 Interesting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 Interesting news. 뭐야? Interesting news. 그렇죠. Interesting movie. 그러니까 It is interesting. 비동사랑 같이 재미있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자,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얘를 언제로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무슨 무슨 날에 하니까 여기다 뭘 쓴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언제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이번에는 전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과에서는. White Day. Okay, white. 아직 못 쓰면 어떡합니까? 자, 계속해서. each other only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다음 읽기로 가는 것보다는 좀 탄탄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 뜻 한번 단어 네 번 쓰시고 카톡으로 숙제 한 거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이게 74단어였죠. 74단어 한 번 더 할 거예요. 됐습니까? 74단어 한 번 더 준비해 오세요. 오케이. 조금 애매한데 한 번 더 하는 게 해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